에베소 4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부르셨다, 뭐 영어로 콜링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콜링했다 그러면 이제 사역자들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부르심은 어떤 사역자들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르심이라는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첫째는 이 부르심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두 번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면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범죄해서 쫓겨나면서 하나님 형상이 더럽혀지고 하나님 형상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가짐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창대케 되고 번성케 되어지는 그 권세를 가졌었는데 그 형상이 무너지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또 하나님의 부르셨다는 것은 네 번째 아주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움을 입기 위해서 부르셨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라는 의미는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다라는 그 의미를 볼 때 작게는 나 한 사람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은 궁극적으로는 큰 의미로는 하나님의 백성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부르실 것이 그 부르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주여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로서 우리가 사는 우리들은 반드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 개인 하나의 부르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 구원 하나가 아니라 바로 몸의 구원인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부르신 거에 합당하라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이 부르심에 합당한다는 얘기는 아까 분명히 부르심은 자녀로 삼는 구원을 말했어요.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의 이유를 말할 때 첫 번째는 구원을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는 우리 영이 거듭난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혼적인 부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인격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무엇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생각,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은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변화의 역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혼적인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믿는 그 순간에 내 영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내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혼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못해서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니까 바로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형상을 회복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시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그 예수님의 그 뜻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으려니까 나는 변화를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성소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옛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 그 더러운 그 옛사람 사람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거죠. 그것을 입을 때 우리가 혼적으로 변화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우리가 2절부터 3절을 보면은 2절부터 3절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분명히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기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이제 그 뜻 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 마음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 생각과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에베소 4장 2절을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마음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 사랑의 마음 자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변화를 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니까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내 안에 내가 지금 부르심에 합당한 자인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살기 위해서 변화를 받았는가를 볼 때는 내 안에 이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그렇죠?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허물도 다 그 몸에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사랑입니다. 그러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이에요? 다른 계명이 아니에요. 주 여호와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이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랑을 나누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쥐어쥐어 하면서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면 형제의 허물을 돌아보고 여전히 내 입에서 그를 질책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허는 역할을 한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 개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구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이 나도 죽고 그 사랑을 나누도록 그래서 내 주위에 내 형제들도 또 구원받아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누굽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싶어서 주님 앞에 아 주여 내 주님 구원받기 위해서 나갑니다. 아니에요. 어느 날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러시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해요. 근데 거기서 분명히 본토와 친척과 아비를 떠나 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내 옛사람, 내 옛 구습, 옛 성품, 옛 것을 버려버리고 이제 주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사실은 부르심에 따라서 그가 움직여서 행함이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부르심과 함께 그 발걸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의 정확한 의미가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 복의 근원이 되는데 어떻게 보여?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부르심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모든 이방인들 바로 나 바로 여러분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구원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자 오늘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 옆에 죽어가는 형제들 구원하시기에서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냥 무조건 우리가 몸이 가서 말씀을 줄줄줄줄 하면서 전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다면 내 안에 십자가가 있지 않고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내게서 십자가의 사랑이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눠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타나서 그 사랑이 전해질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나누어지고 사랑이 나눠지고 그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그 말씀을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주신 것은 바로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분의 그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가 되어져야지만 이루어집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가 되어질 때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질 때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없이 십자가의 사랑 없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심령이 각 심령의 십자가에서 죽고
그 심령의 십자가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한 사랑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둘이 하나가 되어지고 셋이 하나가 되어지고 넷이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질 때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나 하나의 부르심은 바로 여러분을 부르심은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그 사랑이 전파되어지고 십자가의 사랑이 나눠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한 몸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님이 하기 원하시고 성령님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님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부르짖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자, 이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키라고 그러죠. 키, 천국을 여는 키. 이 키를 얼마나 사용하고 계세요? 주님 앞에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사랑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는 미움이 있고 여전히 내 입에서는 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고 여전히 내가 하나 되지 못하게는 입술이 되어지고 있는데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키를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물질을 주시옵소서, 풍요를 주시옵소서 하는데 사용하십니까? 바로 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기 위해서 부르짖는 키가 되셔야 돼요. 우리 사랑을 나누는 사람.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무엇인가? 아, 나를 부르셔서 궁극적으로 정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방을 다 복음만에 들어오게 했던 것처럼 나를 부르셔서 많은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나도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서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지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알고 깨달아서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는 죽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이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뭐가 보여져요? 십자가. 한 걸음 뛸 때마다 나는 죽고 예수 사랑이 나타난 십자가. 한 걸음 뛸 때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의 피가 나타나는 그 십자가의 걸음 이루어질 때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나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원히 찬양하는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아멘. 우리 모두 바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만 나타나고 예수님의 피만 나타나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만 나타나는 교회. 그래서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지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기름붐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예루살렘 중건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